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보통 3천만 원 이상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전세가 지금 오르는 게 1년에 젊은 사람들 벌이 많고보다도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세가 뭐 2-3천씩 막 오르잖아요. 전세값 때문에. 시댁으로 들어간 친구는 있어요. 뭐 1억 5천 전세를 갑자기 5천을 어떻게 올려요? 최근 전세 재계약을 한 김미소 주부도 무리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데요.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집주인이 2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어서 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했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빚을 갚는다고요? 전세금이 요즘 많이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래도 올려주고 그냥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전세값 때문에 대출까지 받게 된 주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주인 4명 중 1명 이상이 전세금을 올려 부채를 갚고 있다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하우스푸어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담은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또 향후에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되레 또 이제 부담이 대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인상분의 그 전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그런데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이 경매 처분돼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족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수년의 맞벌이 끝에 보증금 7천만 원의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 김현정 씨 가족. 처음에 4천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전세를.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어렵게 이제 전세집은 조금 넓혀가는 건데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고. 전세집 입주 2주 만에 경매에 넘어갔다는데요.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인데 자기가 법원에서 재산 때문에 졌대요. 알고 봤더니 집주인은 전세 계약 전부터 친척과 1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정 씨가 입주하기 하루 전 이미 경매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잠금 체는 날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그 당시에는 깨끗했어요, 등기부등본에. 입주일인 27일에 등기부등본을 뗐을 땐 경매 사실이 아직 등재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답니다. 전입 확정 일이 11월 1일이고 쪽에서도 11월 1일이기 때문에 주택보호법에서는 11월 1일, 그러니까 전입 확정일자 다음 날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시댁 측에서 낸 강제 경매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같은 날짜라 부득이하게 연정 씨의 배당 순위는 2순위로 밀려났다는데요. 단순히 소송 중이 아니고 예컨대 패소 판결을 당해서 곧 강제 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든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달릴 재산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되는 고지 의무, 즉 알려줄 의무 위반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연정 씨 가족.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올해 8월부터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3년째 소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집은 어쨌든 간에 낙찰자가 생기면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집을 전세집을 구할 돈은 없고 하니까 신정집하고 하면 하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집주인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친정과 살림까지 합치게 됐다는데요.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집을 사는지 알겠어요.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알고 전셋집 살다가 이렇게 당하니까요. 너무 속상하고. 집주인의 부채를 대신 떠안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세입자들. 부동산 외에 주변 상황의 위험 요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